자, 저 왔습니다. 예. 아, 저는 이제 연구실에서 같이 이제 컴퓨터 놓고 있는데, 아까 그 공유하고 김세현하고 유사점이 뭐냐, 남자라고 했던 학생이 그 글을 딱 남기고 밥을 먹으러 갔나 봐요. 예. 그래서 내가 나가!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막 이제 그 학생 지금 슬퍼하면서, 예. 그래도 큰 웃음을 줬다.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막 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햄버거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수업 진행하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근데 사실은 슬픈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는 아닙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정말 슬픈 얘기가 있는데 좀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적중 예상 문제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문제 풀이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내용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다 됐죠? 이 문제도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정리해야 될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밑줄형 어법이 나올 때, 우리가 뭘 묻는가라는 것을 먼저 좀 떠올려 봐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관점은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보자. 그래서 동사를 묻는가, 준동사를 묻는가, 연결사를 묻는가, 기타 품사인가,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을 먼저 놓고, 물론 단어가 몇 개가 밑줄이 걸려 있을 때는 2개 이상의 문법 포인트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 1번을 보자마자 저는 동사를 물어보고 있군. 그리고 동사 뒤에 준동사도 같이 물어보고 있구나. 그래서 1번은 동사, 준동사가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쪽 보시고요. 복습. 동사 문법은 어떤 게 동사 문법이었다? 주어 찾아서 수일치 따지는 거. 태일치를 보는 거. 주변 보면서 시제 관계를 따지고, 마지막으로 동사가 갖고 있는 동사의 기본 속성. 요게 동사 문법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될 항목이고. 준동사 문법은 자리값을 따지시고, 준동사 자리라고 판단되면 준동사의 선택에 문제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뭐 관용적 용법이라든가, 동사적 성질, 능동성을 따지는 그런 관계들이 적용이 되면 된다. 동사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동사 문법을 먼저 보셔야 돼요. 주어 찾아서 수일치, I have 수일치 됐다. 두 번째 태일치, 지속하다 무엇을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능동의 형태 괜찮다. 주변 보면서 요거 보셔야죠. since 절에 과거 시제가 나올 때 주절에는 반드시 have PP가 있어야 된다. 요게 시제. 그래서 have continued는 일단락 짓고, 그리고 방금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start. 요거 같이 필기하고요. begin. like. hate. 증오하다, 싫어하다도 마찬가지 항목이고요. 그리고 요 continue까지를 다섯 개 묶어서 요 동사들은 뒤에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ing가 와도 된다. 선택의 문제는 둘다 되기 때문에 신경 쓸거 없습니다. 요것도 참고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되는 문법적 개념이고 start, begin, like, hate, continue, love라는 동사도요. love to 부정사, love ing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to continue까지 본 거고, 이번에 make에 밑줄을 놨는데 이거는 동사 문법 봐야 되겠죠. 주어 찾아볼까요? make의 주어는 뭘까?
everyone 주어. 어, everyone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단수 동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또 하나의 문법이 있죠. 뭔데? It is that 구조에서 be 동사 뒤에 이런 형용사들, 요걸 이제 판단 형용사라고 하는데, 이런 판단 형용사가 나올 때, 뭐 important라든가 necessary 계열, natural, proper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 대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should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should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should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make는 하자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게 하나가 있죠. 어떤 학생들은 그냥 넉넉히 make 사역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자, 요때 밑으로 내려오셔서 필기. have가 하게 하다, 시키다의 의미를 가질 때는 사역이지만 가지다의 의미를 가질 때, 요것도 우리 앞에서 한번 봤죠? 전주에 했던 내용이고, make가 하게 하다, 시키다일 때는 사역이지만 make의 기본 뜻이 뭔데? 만들다가 있다. 이때는 목적어,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온다. 얘는 목적격 보호가 아닙니다. 요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따질 거고, 요쪽 잠깐만 봐보시고요. 펜 내려놓으시고, 여기서 문장이 완성이 돼요. 무엇을 가지다, 무엇을 만들다. 다시, 삼형식 구조로요. 무엇을 가지다, 무엇을 만들다. 완성된 문장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올 때는 얘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가 뭐였냐면은 요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목적어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구조. 명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얘는 어떤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요 두 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는 원형부정사를 못 쓴다는 거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요 make란 동사가 이런 거 많죠. make a choice. 한 단어로 뭐가 되죠? choose. 요 choose도 반드시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요게 이제 준동사의 선택.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냐. 요것도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도요, make a determination. 결정하다, 결정을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make a determination 한 단어로 고치면은 determine. 요거랑 동의어가 뭐가 있습니까? decide. 요 동사는 뒤에 반드시 뭘 써야 된다?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된다. 요 개념이거든. 그래서 3번에 to put, to 부정사는 적절하다라는 거죠. 자리값이 준동사고 준동사의 선택이라면은 make a determination, make 만들다의 느낌이다. 그래서 요 자리는 to 부정사가 괜찮고.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내용이었었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는 다 준동사 자리여야 되고, 준동사 자리에 4번 보시면은 to construct, to 부정사가 나와 있죠. 항상 to 부정사의 선택은 어디에서? 앞동에서 결정이 된다고. finish ing, choose to 부정사. 이렇듯이 put off, 연기하다, 미루다. 같은 단어가 postpone. 요 단어는 안타깝게도 뒤에 ing를 목적으로 취해야 된다. 요 자리에 to 부정사 쓰면 안 돼요. 요 개념을 하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답을 유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리됐죠? 자, 23번 문제는 쉬운 문제 아니었었고요. 24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24번은 이제 관용적 용법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정도 관용적 용법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따로 관용적 용법을 안 봐도 관용적 용법은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죄송합니다. 22번이네요. 네. 왜 24번으로 왔죠? 지금 여기 어떤 학생이 글씨체가 참 예쁘다. 네. 이 말에 또 감동을 먹어가지고 제가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왜 비웃어 지금? 예, 미안, 정말 죄송합니다.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사소한 거에 감동을 먹는다고, 내가. 무튼, 고맙고요. 자, 2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22번은 감정 표현 동사에 대한 준동사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먼저 문제 풀시고 자세한 내용 설명 이어나갈게요. 문제 풀이 시작. 자, 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좀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22번 옆에다가 감정 표현 동사 하나 쓰시고, 요것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필기를 했냐면은, 감정 표현 동사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뭐, satisfy, 만족시키다, surprise, 놀라게 하다, 이런 동사들이 다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거든. 근데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이 주체일 때는 ED, 과거 분사를 써야 되고, 사물이 주체일 때는 ING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동사일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뭐일 때요? 형용사나, 주로 이제 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개념이고요. 필기하세요. 그 다음에요, 역시 형용사로 쓰일 때 이걸 같이 묶어서 정리할게요. 명사로 수식이 되거나 또는 보호 역할하는 것도 형용사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요? ing, ed 형태로. 이제는 동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 ing는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 ED는 과거 분사. 그때만 감정 표현 동사가 사람 사물에 대한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 좀더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처음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자, 이쪽 잠만 봐 보시고요. The news. 그 소식이 surprised me. 이때는 사람 사물의 개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왜?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감정 표현 동사가 어떤 경우에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로서의 역할을 할 때만 ing ed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요걸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I. 시제가 과거니까 was. surprised. 그다음에 By the news. 이렇게 문장이 바뀌겠죠. 물론 by를 쓰기도 하고요. Be surprised as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건 요새는 묻지 않는다고. 짚어보시고. 자, 요때 surprised는 얘랑은 다르다는 거죠. 요 위치에는 동사 맞죠. 근데 요거는 뭐죠? be 동사에 결합이 돼 있잖아요. 엄격하게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be 동사의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요때 사람이 주체냐? 사물이 주체냐에 따라서 ing ed가 선택이 된다는 거죠. 사람일 때는 ed, 사물일 때는 ing. 제가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입니다.
예문은 따로 필요 없고요. 요거는 같이 필기하면서요. 감정 표현 동사가 결국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지만 얘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한다는 거죠. 요때 꾸며주는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꾸며주는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요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능동수동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요? 사람일 때는 ed, 꾸며주는 명사가 사람일 때는 ed, 사물일 때는 ing. 마찬가지로 사람일 때는 ed로 꾸며줘야 된다, 명사를. 사물일 때는 ing. 이걸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지방직에서 재작년에 something interested. 요 interested도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 아닙니까? 영어는 THING가 나올 때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Something special 하듯이요. 맞지? 그래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꾸며주는 명사가 something, 사물이죠. 이때는 ed를 쓰면 안 된다. 뭘 써야 된다? ing를 써야 된다는 거죠. Something interesting.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거예요. ed, ing.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하나 더요. 이제 보호 역할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호는 이런 식으로요. 주어, 동사 뒤에 바로 감정 표현 동사가 붙는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이 자리는 동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뭐가 나올 수 있다? ing 또는 ed가 나올 수 있다. ing일 때는 자, 이때 뭐가 포인트? 주체가. 얘가 주체겠죠. 왜? 주격 보호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돼요. 요런 구조. 자, 요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주어, 동사, 감정 표현 동사, ing, ed. 요 구조일 때는 주어가 사물. 요게 사물일 때 ing. 요게 사람일 때 주어가 사람일 때 요때는 ed. 이건 한 번쯤은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버거킹 얘기 아직 안 했어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아, 내가 너무 그랬나 봐. 이러다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괜히 걱정이 되는데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또 내가 오바하게 돼서. 뭐 그 재미야 그 재미고. 또 한번 공지. 예, 이번 6월 5일날 토요일날 저녁 7시입니다. 예, 유튜브 생중계로 방문가 유튜브 생중계로 선도빈 교수님께서 춤을 추신다는 거 예, 꼭 기억해 두시고. 그 선도빈 교수님은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근데 학창시절 그렇게 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그때 다 풀어 드릴게요. 예. 우리 때는 이제 클럽이라는 개념은 없었고요. 예. 우리 때는 이제 저보다 선도빈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누나라고 하거든요. 예. 제가 누나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누나, 이렇게 좀 누나 하기엔 좀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선을 붙여요, 제가요. 예. 선누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끔 뭐 또 좋을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빈누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 요새는 이제 클럽이지만 우리 때는 나이트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니들하고 나하고 세대가 같은 거예요. 예. 뭐 어쩌자고. 다 알아, 다.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근데 뭐 나이트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춤 사위를 보여주실 거다. 서두빈 교수님께서. 어쨌든 좀 기대해 주시고. 뭐 인생살이 얘기도 좀 하고요. 인생살이 얘기도 좀 하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자, 하나 더 정리할게요. 이제 보호 역할하는 두 번째 개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예. 요 자리에 감정 표현 동사가 나오는 거라.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이다? 목적격 보호 역할이다라는 거죠. 필기. 요거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주어 동사, 감정 표현 동사 ing-ed. 주어 동사, 목적어, 감정 표현 동사 ing-ed. 요 자리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감정 표현 동사에 ing를 붙일 수도 있고 ed를 붙일 수 있다. 요거의 근거, 판단의 기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 목적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예, 사물일 때는 ing, 목적어가 사람일 때는 ed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격 보호일 때는 주어 자리에 사람 사물을 가지고 정리됐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자 이제 칠판으로 좀 오셔서 몇 번이었었죠? 아까 감정 표현 동사 있었던 게 아, 능동 수동이었었나 보다. 시제. 아, 요거 보세요. 여기 지금 overwhelm이 아까 감정 표현 동사라고 얘기했던 거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해 보면은 동격의 접속사 대시 생략된 구조고 여기 이제 조동사가 나오고 뒤에 뭐가 이어지는 거다? 예, 본동사 B가 나올 때 요 B동사 뒤에 얘네들은 다 뭐가 돼야 된다? 예, 보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때 이제 ing, ed의 선택은 어디에서? 주어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B동사가 이형식 동사니까 B동사 뒤에 바로 ing, ed 사물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ing를 써야 된다. 바로 요 개념 한번 다시 복습해 봤고요. 다시 뒤로 오셔서 이제 자, 요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 동사를 좀 익히세요. B동사 뒤에 exhausted 밑줄 그어서 보호 표시하세요. 주어 동사 보호 역할입니다. 요 exhausted도 전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죠. 피곤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 요거랑 같은 단어 tire 요것도 감정 표현 동사죠. tired, tiring, ing, ed 주어 I 사람이죠. 그래서 뭘 썼다? exhausted 과거 분사를 썼다. 괜찮다는 거고 그 다음에요. 여기선 틀린 거는 요거였었죠. 투부정사가 후치 수식할 때 자동사 뒤에 전치사 붙이는 거 요거는 23번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 있습니다. 23번에요. 자 2번 볼게요. day 주어 표시하시고요. are 동사 표시해 보시고 frustrate 요게 감정 표현 동사입니다. 좌절시키다. frustrate 감정 표현 동사입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B 동사 뒤에 ing, B 동사 뒤에 ed 선택의 문제겠죠. 주체가 뭐죠? they예요. 근데 they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사물도 되죠. 그것들도 되니까. 그런데 문맥적 개념이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좌절을 했다는 개념이니까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겠지. 그래서 요 자리는 사람이 주체니까 ed로 고쳤어야 된다. 됐죠? 그리고 이제 3번은 좀 다른 관점이었었죠. find 다음에 it. 요것도 또 하나 정리해야 돼야 될 거고 뒤에서 또 하나 정리 있습니다. 요게요. 투부정사 나오는 요구조. 요게 그 유명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그리고 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뭔데? 목적격 보호다라는 거죠. 보호가 될 수 있는 거는 형용사죠.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ly 지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요. everyone 주어, must be 동사, shocked. 요게 보호 자리에 있는 shock, surprise랑 같은 느낌 감정 표현 동사입니다. 요 구조일 때는 ing, ed의 선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주어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주어가 사람이니까 어떻게요? ed, 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성된 문장 다음에 투부정사, 부사적 역할을 하는 요 투부정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됐죠? 오케이. 22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요.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풀고 또 내용 설명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문제 풀이 시작. 저 춤안 춰요. 예, 저는 춤안 춥니다. 출지도 모르죠. 예, 뭐 분위기 업되면 또춤출수 있죠. 제가 또 춤사위가 너무 좋아서 예, 제 춤이 또 예쁘다고들 하기. 이 사람들이 계속 비웃네. 와서 보세요. 예, 와서 보십시오.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아,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노래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노래가 제가 근데 이렇게 그 다이너마이트를 부르기도 좀 그렇고 참이 사람들이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아이 진짜 나 그럼 부른다 진짜로 지금. 뭐 노래를 이렇게 잘 아는 노래가 없어서요. 노래는 워낙 잘하지만 하여튼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23번은 밑줄형 어법이고요. 밑줄형 어법이고, 아까도 제가 22번에서 뭐가 있었더라가 앉을 의자라는 개념을 얘기했을 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왜 만들어졌다라는 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런 표현을 쓸 때요. 야, 요즘 살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할 때, 살집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거든. 우리 느낌에요. A house to live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살 집. 근데 영어는 이걸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식 표현은 살 집은 반드시 뒤에 전치사 in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to live in, 집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다. 많이 필요는 없고요. 앉을 의자도 to sit 이렇게는 안 쓰더라. 영민들은 on을 꼭 붙이더라. to sit이 chair 꾸며주는데 앉을 의자 우리말로 괜찮거든. 근데 반드시 on을 쓰더라. 선택지 2번이었었죠. 놀 친구 할 때요. a friend to hang out with까지요. 이 표현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hang out with 이게 누구누구랑 놀다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 동네 꼬마 동네 친구들하고 놀았다 할때그 놀았다의 느낌은 요 hang out with를 많이 쓴다. 이런 표현들이 몇 개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죠. 쓸 종이가 없어. 쓸 종이. paper to write on을 써요. 이때는요. 종이 위에다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들 몇 개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제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다 명사로 꾸며주거든요. 요 투부 정사들이 요때 뒤에 전치사들이 오는 경우들 전치사들이 오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정리한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적어 it 아까 23번 설명할 때 뒤에 나옵니다 했던 게 바로 요거죠. 자, 동사 두 개만 외우세요. find하고 make. 물론 뭐 consider, think, believe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영어 문장을 본 바로는 얘네들은 거의 쓰이지 않고요. 요 두 개가 빈번하게 쓰이죠. 요 동사 뒤에 it이 나올 때 요게 그냥 공식, find it, make it, 그냥 공식이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find it, make it. 뭐가 공식인데요? 뒤에 요거 포인트, 형용사 보호가 나온다는 거. 물론 요 자리에 간혹 명사 보호도 나오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또는 대절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유명한 이시 감옥적어고 뒤에 연결되는 투부정사 대절이 진목적어 구문이 나온다. 이것도 한 번쯤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옥적어, 진목적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거다. 정리됐죠? 요런 구조들, 이제 우리가 지금 준동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런 개념들이 딱딱딱 정리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필기 다 됐으면요. 바로 문제 풀이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has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요때 have는 하게 하다 시키다가 아니죠. 쉘터로 하여금 뭘 하게 하다 시키다의 느낌이 아니고요. have no shelter, 은신처, 뭐 이렇게 안식처가 없다라는 개념이죠. 가지다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괜찮다는 거고. 그런데요, 예. 살 거처가 없다. 요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in을 붙여 써야 된다는 거죠. 살 집, a house to live in 하듯이요. A shelter to live in. in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번에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들? 놀 친구들 할 때 to hang out with까지 2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3번에 they are, 4번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주어 자리에 it이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써야 된다. 그래서 they are는 it is로 고쳤어야 되는 항목이었었고 왜? 투부정사를 대신하는 것은 단수여야 되니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4번 보시면은 find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 투부정사 바로 나와야죠. 뭐로요? is로요. find it, make it, 요게 감목적어. 왜? 투부정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복수 형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답을 유도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 자, 적중 예상 문제 24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오셔서 요 24번 문제는 어떤 걸 요구한다? 관용적 용법에 대한 문제예요.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고 또 내용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게 이제 외워야 될 몇 가지 표현들입니다. 그냥 뭐 따로 이걸 정리할 것도 아니고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면 우리 문제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범주를 벗어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Be bound to
동사 원형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이 뜻이에요. Be bound to 동사 원형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2번 별표 3개고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요건 늘 출제되는 거다라고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의 관용적 용법 중에서 투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는 개념. 요걸 가지고 많이 장난을 쳐요. 어떤 식으로? 요 자리에 쓱 소울을 붙여가지고 틀려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투투가 들어와야 된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요거랑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게 so that 구문이죠. 물론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이어져야 되고 요 자리에 so 대신에 뭘 쓱 집어넣는다고 to를 그래서 요 to so 하고요 so to 늘 호응관계를 갖고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정리됐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예, 뒤에 투부정사 달고요. 뭐뭐 할 수 없다의 느낌, so는 못 쓴다는 거죠. 어떻게? to를 써야 된다. 3번에요.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be afraid 다음에 두 가지가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바로 투부정사를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be afraid, to를 안 쓸 때는 이렇게 이제 of ing를 쓰는 경우도 있죠. 물론 ing 대신에 명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하는 게 두렵다 할 때는 영어 표현이 be afraid 투부정사도 되고 be afraid of ing도 되고 물론 ing 대신에 명사를 써도 되고요. 나는 네가 무서워. I'm afraid of you.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더 보셔야 될게요. C는 to를 붙였을 뿐이죠. 동사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하나 쓰시고요. 지각 동사. 이거 다만 보셔야 돼요. Stocks가 목적어, go down, 목적격 보호, 원형 부정사 쓴다는 거. 물론 요 자리에 going, ing도 괜찮죠. 하지만 요 자리에 gone down은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돼요. 왜요? go는 일형식 동사니까 수동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항상 능동 형태를 취해야 돼요. going 또는 go 이런 식으로 요 문법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요. happen 투부정사 물어보는 거죠. 우연히 뭐뭐하다. 이제 우리가 같이 묶어서 정리하는 게 이런 동사들. appear, 투부정사, 뭐뭐인 것 같다, stand, 투부정사, 뭐뭐인 것 같다, come, 투부정사 또는 get, 투부정사, 뭐뭐 하게끔 되다의 의미가 있다는 거. 이때 이제 요 come이나 get은 2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 하다 되다 지다 뭐뭐 하게끔 되다 요 느낌 정도. 그래서 appear 투부정사, happen 투부정사, come 투부정사, 투부정사 3종 세트라고 하거든요 제가. 요것도 같이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24번은 투부정사의 관용적 용법을 한번 정리해 본 거고 25번 내려오셔서요. 요것도요. 예, 관여적 용법도 좀 있고 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25번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시고 또 내용 설명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문제 풀이 시작.
이 문제도 쉽지 않아요. 이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 문제 가기 전에 지금 질문 왔는데 제가 아까 설명해 주겠다고 하다가 깜빡했는데요. 요거 3번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요 대야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이제 결론만 얘기해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원래 이제 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문제의 문법 포인트는 뭐죠? 대명사 수일치예요. 데이가 언제든지 뭐로 바뀔 수 있다? it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ey are 아니고 it is로 바뀔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항목은 they 앞에 나올 수 있는 명사가 they를 대신해서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올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friends밖에 없죠. 근데 이걸 friends로 집어넣으니까 친구들이 어떤 가까운 그 동료들 갖고 있지 않은 것 what하고 연결돼서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원래 문장은 이거는 의미가 있어서요. 원래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23번 다시 한번 와보실래요? 네, 다시 오셔서 설명이 미진한 관계로 조금 보충해서 설명할게요. 원래는 이제 요 문장 구조를 물어보는 거였었어요. What is a like? 요거 구문처럼 외우셔야 돼요. What is a like? 필기하시고. What is a like? 여기 이제 어떤 뜻이죠? A가 어때? 라는 정도의 뜻이에요.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오늘 날씨 어떻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야, 네 남자친구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똑같아요. What is your boyfriend like? 하면 돼요. 여기 이제 A가 어때? 라는 구문이에요. 요건 지금 제가 의문문을 썼죠. 근데 요게 앞에 imagine이라는 동사랑 결합이 돼요. 요때는 의문문이 평서문으로 바뀌고 요 의문사가 뭐가 된다? 접속사 역할을 하게 돼서 A is like 평서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what하고 like가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요 자리가 뭐였었다라고요? 바로 투부정사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야, 투부정사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영어는 투부정사를 주어자리에 쓰는 걸 그닥 탐탁치 않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거의 투부정사가 주어자리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독해를 해보면은 얘는 항상 뭐로 바꾼다? 가주어 is로. 왜? 투부정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거는 단수니까. 그리고 진짜 투부정사는 어디로요? 뒤로 뽑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물어본 거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they를 쓸 수 없다. 단수 is로 바꿔야 되고 그게 가주어의 개념이다라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치고요. 자, 이제 25번 요거 마무리 짓고 좀 쉬었다 갈게요. 제가 이제 3교시 시작할 때요. 바로 버거킹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힘이 좀 들 것 같아서 으쌰으쌰 힘내라는 느낌으로. 자, 25번도 쉬운 내용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하나가 잡혀 있어야 될 게 밑으로 내려오셔서 여백이 있을 테니까 항상 전치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항목을 놓고 고민을 해라. 이게 스쳐 지나가기 참 좋은 문제인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도 쓸 수 있지만 전치사 다음에는 모두 쓸 수 있다? 예, 요것도 쓸 수 있으니 다른 건 몰라도 꼭 하나 보고 가야 될 게 전치사 ing가 있을 때 전치사 명사가 있을 때 요거는 꼭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명사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거꾸로 어떻게 나옵니까? 전치사 명사 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건 하나 보세요. 전치사 명사 명사냐? 요 ing는 의미상 목적어 명사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도 나올 수 있고 ing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제 위원들은 간혹 명사를 쓸래, ing를 쓸래를 물어본다. 물어보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 갖고 따지면 된다는 거죠. 쉬운 문법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1번은
요 느낌이 왔겠느냐? The system of 명사 명사 이렇게 지금 문장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틀렸다는 거죠. Transportation이 아니고요. Transporting ing를 써야 된다. 꼭. 꼭.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 이건 이제 관용적 용법이죠. Have trouble, 바로 ing. Have trouble, ing. 이렇게 투부 정사 쓰면 안 돼요. 이때요, trouble 대신에요.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Have a hard time, ing. Hard time 대신에요. 예, hard time 대신에 have a difficulty, ing. 다 앞에 have 동사를 써가지고요. 이게 이제 관용적 용법이다라는 거죠. 바로 ing를 써야 된다. 요 ing 자리에 투부 정사 쓰면은 틀려요 라는 게 바로 요 문제다라는 거죠. 2번도 틀렸네요. To make가 아니고 어떻게요? Trouble making ing를 써야 되는 내용이었었고 3번 요거는 아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Made a choice는 한 단어로 choose. 요때 make는 하게 하다 시키다가 아니고 만들다.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가는 길에 요거 보시고요. 기타 품사 중에서 a variety of 다음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 써야 된다는 것도 꼭 좀 보시고 3번이 정답이 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요 4번이 to 다음에 이제 ing가 나오는 구조인데 요것도 뒤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하나 필기할까요? devote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죠. 근데 공무원 영어에서는 dedicate도 못지않게 많이 쓰더라. 얘는요, A,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 돼요, 뒤에요. 그리고요, to 동사 원형을 쓰면 틀려요. 동사 원형이 아니고요, 요 자리에는 to ing를 써야 돼요. to 다음에 ing를 써야 된다는 게 바로 요거예요. 가 ing 하는데 헌신, 몰두 요 정도의 뜻으로요. devote a to ing, devote a to dedicate a to ing 이런 식으로 a가 ing 하는데 헌신, 몰두하다. 반드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ing를 써야 된다는 거. 이것도 다 관용적 용법에서 외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요 내용은 뭐 준동사 편에서 동명사를 찾으시면은 어느 기본서든지 다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 내용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잘 됐고요. 자, 좀 쉬었다가 또 뒤에 내용 계속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준동사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